와, 계속 찾고 있네, 쟤. 어? 어, 들켰어? 아니, 왜? 소리 질렀어. 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텔라라는 게임입니다. 림보나 인사이드처럼 익히 알려져 있는 퍼즐 플랫포머 형식의 게임인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온 스팀 신작 새 게임. 이동하기, 잡기, 점프하기. 오케이. 너무 간단하군. 내가 이런 퍼즐 플랫포머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스토리입니다. 이런 게임은 무조건 스토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림보랑 인사이드는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유명한 대작이 된 거고, 이 게임이 그 게임들을 능가할 수 있는 명작일지는 한번 플레이해봐야 할 수 있겠지요. 오, 비석에서 사람이 태어났네요. 어, 모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림보 수준이네요. 퀄리티도 높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이거는 횡스크롤 진행이 아니네? 횡스크롤이기는 한데 약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 오, 가봅시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심연으로부터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밖으로 나왔더니 세상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군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었던 걸까요? F키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딱 봐도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어우. 잠깐만. 아니. 수그리는 거 없어? 응. 여기부터 가봅시다. 저 지게를 무시하고 가운데로 가면은 그냥 막혀있군요. 림보나 인사이드처럼 숨겨져 있는 도전과제 이런 건 없나? 그런 수집 요소도 게임을 더 심층 있게 파고들게 하는 도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건 딱히 그런 건 없나 봅니다. 왜 항아리... 야오! 뭐야! 으아이! 에? 어, 뭔가 오는데? 아이, 장난! 세상에, 멀쩡한 게 없어. 아, 잡혔다. 얘가 의외로 좀 무거운 앤가봐요. 뭐 다 부수는데? 점프. 여기선 점프가 안 되네요. 어떻게 가야 되나. 으악! 으악! 자. 점프. 우와, 잡았어! 와, 이게 점프로 이렇게. 야, 이거 무조건 죽으면서 배워야 되네. 에?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죽어야 아는 거지. 미리 점프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잖아. 저 뭔데? 어? 저거 잡고. 아, 잡고. 아, 안 돼! 잡고 넘어뜨렸어야 됐는데. 그러네. 오, 체크포인트 개념이에요. 나쁘지 않군요. 이렇게 자주 죽는 게임들은 체크포인트가 정말 개념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할 테니까요. 나쁘지 않군요. 이 빨간색들이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된다는 표시고. 잘 알아둡시다. 애들이 못 오죠? 창문도 못 넘어오네. 바보들인가? 점프.
잡고 상호작용 가서 부셔 부셔 와우. 부금이 굉장히 무거운걸? 잠깐만요. 점프 내려! 그렇지! 깔끔했어. 딱정벌레 역병 쥐가 아니었어? 딱정벌레구나. 점프 절대 안 다쳐? 이것이 무엇일까? 일단 원래 있던 거를 놔두고 아 이걸 갖고 갈 수 있구나. 아니 상당히 먼데? 그냥 오브젝트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주지. 너무한걸?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레버가 있네요? 내려봅시다. 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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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갓잇 베이비. 어 근데 이게 좀 놀라운걸? 야 나 저 뒤에 있는 사다리가 그냥 배경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기로 갈 수가 있네요. 그렇구만. 2.5D네 확실하게. 이렇게 오면 이거를 내리고 뛰어. 오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줄 알고 놀랬네. 좋아 좋아. 도전과제 달성. 마구간에서 자라나다. 잠시만 이 왼쪽도 좀 살펴볼 필요가. 히든이 진짜 하나도 없네. 그게 너무 아쉽다. 일단 게임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일단 세계관은 약간 딱정벌레들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증식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런 황폐한 세상이 된 곳에서 그냥 내가 오 마이 갓! 오 또! 와 겁나 커! 겁나 커! 점프! 따! 흔치 않은 크기의 딱정벌레.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닌데 저건? 비석에 딱정벌레가 새겨졌네요. 저건 뭐지? 딱정벌레가 지구를 지배했나봐. 왼쪽으로 가야지. 이럴 땐 무조건 왼쪽이지. 이렇게 나무가 약간 공성전 같은 그런 방벽처럼 돼있냐? 뾰족뾰족하네. 난 약간 병이 있어. 의심병. 림보할 때부터 그게 생겼나봐.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플랫포머는 왼쪽 먼저. 어? 뭐야 쟤는? 딱정벌레만이 위험 요소가 아닌가 봐요. 인간들도 변형이 돼버린 건가? 어? 인간의 크기가 아닌데? 팔다리가 너무 긴걸? 어 근데 그래픽 오우! 이 놀래라! 아 깜짝이야. 그래픽 광원효과라던가 이런 분위기 연출 너무 이쁘고요. 그죠? 주변 배경도 이 나뭇가지들이 으스스함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어 왔다.
슬렌더맨 사촌인가? 도전과제를 달성함. 어두운 숲에서. 슬렌더맨은 방송에서 성공해가지고 양복 빼입고 돌아다니는데 쟤는 아직 학군가봐요. 어? 왜 갑자기 뛰어? 뭘 파는 거지? 저 상태로 굳었는데? 가야 되나? 먹을 걸 찾는 건가? 어. 쟨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는 걸까? 잣됐다. 아이! 아! 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크다. 오, 진짜 웬디고 같은 느낌인데? 눈을 딱 돌렸을 때 빨리 가야 돼, 빨리. 뒤돌아보기 전에. 나이스 타이밍. 어? 어? 잠깐만요. 뒤에 한 마리 더 있어요. 쟤 머리를 박고 있는데요? 아, 요즘 신종 건강 운동법이라고 이제 뇌세포를 일깨우기 위해서 나무에다 머리를 박는 그런. 거일 리가 없잖아! 어? 너무 가까운데? 빨리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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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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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지 마. 무서워. 나랑 동선이 완전히 겹쳐가지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네. 오, 내 길을 지나쳤어. 오, 무서워라. 어? 계속 뒤에서 빛나고 있던 비석을 얘네들이 숭배하는데 내가 지나치면 저게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얘 머리 감는다. 근데 절망하고 있어요. 난 머리카락이 없는데. 옛날에 머리도 잘 감았는데. 어?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소리 질렀어. 어? 아이니. 아, 머머리의 복수.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나? 점프? 아닌데. 아, 이 통 안으로 숨을 수 있구나. 쟤한테 들키기 전에 내가 여기로 오면은 나무통 안으로 숨을 수 있어요. 반대쪽에서 뛰어오고 그냥 지나치죠? 오, 나이스. 일단 그래픽이 보시면 거의 검은색과 약간 갈색 이런 황사 먼지색 그 두 채색만으로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를 계속 뿜고 있는데 애들이 역광이어가지고 진짜 실루엣만 보이는데 그 실루엣만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저렇게 생겼을 거다, 자신만의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가성비는 줄이고 굳이 막 정성 들여서 텍스트를 찍지 않아 준 거 아니지?
뭐 계속 찾고 있네 쟤. 어? 들켰어? 아니 왜?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건 무슨 나무야?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 어? 안 돼! 아, 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구나. 왜 나무가 비어있나 했더니.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거네. 이쪽으로. 와! 지림. 제 하쿠마 타타타 따라한다. 그 라이온 킹에서 티몬? 티몬이랑 품바가 하는지 따라하고 있네. 어떡하냐 이거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 물 웅덩이 밟으면은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점프하면 찰박 소리 나서 바로 하늘나라 갈 것 같고요. 좋네요. 아, 어딜 가나 애들이 있네. 모든 인간들이 저렇게 바뀐 건가? 야, 물을 안 밟고 정확하게 산? 산.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이거 뭐야? 어? 돌을 집을 수 있네요? 엥? 쟤 뭐해? 야! 어, 밑으로 내려갔어. 좀만 기다려봐. 보일 것 같으니까. 어, 뭐 하세요? 아, 다 해놓고 점프키가 안 눌려서 죽었어. 아, 진짜 떨어지는 곳만 보면은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아주 낙사하기 바쁘지. 한 번만 더 점프해보고 진짜 점프가 확실하게 안 눌리면 누른다? 누름! 따! 아이, 점프해서 가는 거 맞네. 근데 이게 정말 낭떠러지 그 끝에서 점프하면 점프가 안 눌려요. 밑에서 기다리는 것 도전까지 달았어. 걸치는 판정이 안 되나? 왜 판정이 약간 좀 빡빡하네. 낭떠러지 훨씬 이전에 점프를 해야지 점프가 돼요. 오! 무너지는 거 아니지? 어, 일단 안으로 숨자이. 엉덩이가 아주 탐스럽구나. 엉덩이를 뽐낼 줄 아는 녀석인가. 저 뒤쪽에 떠있는 거 다리냐 아니면, 어 뭐야 이거 눈 내리고 있는 거야? 재 같은데? 화산재? 그러네. 덥부해지고 있어 지금. 뒤에 있는 거 다리야 아니면은 지금 뭔가 하늘이 뭔가로 막혀있고 저기만 뚫려있는 거야? 그걸 모르겠네.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니.
이런 약간 아포칼립스틱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어! 확실히 화산재입니다. 불씨가 휘날리고 있네요. 뭐야? 왜 다 도망가? 이 끝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지금 화산 용암 흘러내리고 있는 거 아니죠? 나 죽으러 가는 거 아니지? 다들 뭔가 낌새를 느끼고 다 도망치는데? 어, 나 이거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 그건 바로 못생긴 플레임이야. 어어어어 어? 어? 미친 들켰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요 어? 제 연기 속으로 못 걸어온다. 그냥 연기를 싫어하네. 와 여기는 또 불타는 맵이네요. 왜 이렇게 불이 붙어있지? 오, 쟤 불 붙었어! 이 각 챕터마다 맵에 테마가 있는 것 같... What the fuck? 어? 와, 잠시만요. 아, 이 불을 지른 게 혹시 인간인가? 와... 어, 멋있다 근데 이펙트가 멋있네. 일단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 인간이 멸종당한 줄 알았는데 일단 숲에 사는 웬디고 그리고 지금 불화살을 날리는 인간 그리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번식된 딱정벌레 영역. 어, 나무 쓰러졌어. 오? 방패를 주웠어. 우와, 똑똑해. 아, 이거 끌고 가는 거구나. 천천히. 좋아요. 급하게 가지 말고. 멈춰. 써! 좋아. 안전제일. 이런 거 이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가고 싶어가지고 막 무리해서 갔다가 뒤지는 거거든. 야, 천천히 가자고, 어! 잠시만요. 형님! 형님! 와, 방패가 화살에 부서지네? 화살이 방패를 뚫잖아. 말이 돼? 원래 그런가? 몰라, 내가 방패를 들어본 적 있어야 말이지. 두루두루두? 점프? 빨리. 와, 화살 날아가는 거다. 빨리 왼쪽으로. 나이스. 잠깐만. 야, 잠깐만. 놔봐. 와, 씨. 빨리 으악. 도전거제 달성. 불을 피해. 불의 피. 어? 기절했어 갑자기 주인공. 너무 힘들었나봐. 새로운 등장인물? 아... 여기가 어디지? 어 뭐야 이거. 아니, 힘이 얼마나 세신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돌을 움직인다고? 저...
그 겨우 닿는 어? 어? 아니 딱정벌레가 여기 안에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걸 보관해 놓어? 아주 천천히 돌릴 수 있네요. 소리가 났고 애들이 그 아래로 떨어졌죠. 어? 돌에 걸려서 더 안 밀어지네요. 점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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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뭐가 더 있네. 저거 그 뭐냐, 실전 압축 근육 아닙니까? 3대 1000은 치실 분인데. 그러니까요. 가라 압축 근육! 오, 돌 굴러가는 소리가 완전 ASMR이군요. 이게 돌의 마찰력도 엄청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옆으로. 바퀴라도 있었으면 내가 납득이라도 할 텐데. 이것이 진정한 압축 근육이란 건가? 캐릭터 이렇게 가까이서 밝은 곳에서 본 건 처음이죠. 흑인인 것 같아요, 그죠? 흑인 여성, 흑인 남성?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저도 처음에는 여성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엄청 가까이서 보니까 남성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어? 뭐야? 아니! 어! 버튼을 다시 누르니까 멈췄어.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었어! 야잉! 비석에 걸린 거였네.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끝까지 밟고 가면 되네. 끝까지 끌고 가서 이거 놔두고 그냥 달려! 전부 다요? 그러지. 아슬아슬한 탈출. 아슬아슬이라고 하기에 너무 많이 죽었는걸?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혼자 탈출하려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좀 기다려보지. 왜 밑에 이런 게 있어, 근데? 아, 혼자 꼴값을, 아, 놀래라? 아, 내가 뒤로 살짝 간 게 지금 약간 아쉽긴 한데. 아! 와, 나 올라가면은 바위에 걸려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고 가시네요. 와우. 자, 여기에 있어. 전부 그르제 지려고. 아, 뭐야,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네. 또 굴러오죠, 또 굴러오죠, 또 굴러오죠, 또 굴러오죠, 또 굴러오죠. 오, 야, 기둥에 걸렸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잠깐만요. 딱정벌레 또 나왔어. 와, 진짜 뭐 숨을 쉴 수가 없구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섞여 있는 코스인 거 같은데 아마 저기 데려다 놓은 게 헬창이 요정 아닐까? 아, 그런 것인가? 3대 1000을 위하여 초 하드코어 코스로 버튼이 있는데 후회할 것 같으니까 점프. 좀 기다려봐. 여기도 점프. 어, 눌러, 눌러. 일단 누르고 봐. 아! 그럼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불버튼이고, 저것도 불버튼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군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지 말고, 얘네가 오는 거 보고,
이리로 와서 기다렸다가 아 파이엇! 짜! 플레임한테 낚였다. 점프. 저기 항아리가 또 있는데? 저 떨어진다, 그지? 백방 떨어진다, 저거. 이거 막 굴리면요, 이게 덜컥덜컥 하다가 이제 와장창 100%죠? 그지? 바로 알았죠? 어. 전부? 어, 얘네 이동속도 생각보다 느려? 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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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건 아니잖아! 아, 같이 불타자고? 야, 나 진짜 바로 달렸는데 어떻게 저걸 오른쪽으로 달릴 수가 없죠. 문이 그냥 내려가는데. 아닌가? 그냥 쭉 올리고 그냥 가는 건가 진짜? 어, 그러네. 아, 헛짓거리하고 있었구나. 와우!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우리. 퍼즐 플랫폼을 하다보면은 좀 뒤에 한번 겪었던 거를 다시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역시 우리 장작분들이 항상 정답이죠? 안녕히 계세요. 아, 아니야. 어. 어. 오케이. 점점점. 어? 어? 으! 아! 올라가요. 나이스. 완벽한 타이밍. 으아 이 개색! 점프다요? 와 이게 2-3중으로 페이크가 있네? 와 헬찬 코스 살바란에 유산소 조금 뛰었다고 전신운동 클라이밍 바로 살바라게 시키는 거봐. 여유있게 점프 올라가고 기다렸다 올라갔다 으악. 와 진짜 와 헬창요정님 한번 뵙고 싶다 진짜. 도전거제 달성 난처한 상황. 이거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구만. 압축 근육 단련의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군요. 아 왜 또 아니 뭐 시설이 멀쩡한 게 없어. 이젠 도대체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졌어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듯. 뭐야? 내려가라고? 엄청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사망했네요. 어, 이거 잡을 수 있네. 횃불! 불을 붙여서 여기다가? 어디가? 지가 알아서 불을 붙이네. 오잉? 어? 오? 어? 아, 이거 레버구나. 됐네. 누가 봐도 저 문양이죠? 됐어. 와. 죽음의 그림자.
그 위에 올라타는 건가? 오! 뭐냐 이 신문물은? 삽입 캬, 딱 맞네. 또 끌고 가? 이게 바로 요즘 유명한 그 링피트 어드벤처 나이트메어 모드인가요? 앉아서 무릎 당기기 물결 펴. 링피트 안 한지도 좀 오래됐다요. 오! 아, 와 이게 되네? 설마 설마 하면서 해봤는데 이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 아니야? 나이스. 문이 있는데 안 열리니까 넘어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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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잠깐만, 설마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르인 크툴루? 제발 아니라고 해줘. 설마 갯등금포 크툴루? 뭐 어떻게 가라고? 어어어 길이 내려왔어. 길이 내려왔어. 퍼킹 크툴루? 안 돼. 그것만은 막아야 해. 으아! 퍼킹 크툴루! 나 안 죽었어?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용랑 없이. 자, 비석이 세워지고. 세워지고가 아니라 기록되고. 아니, 겟! 천천히 이럴 때 좀 천천히. 크툴루가 지금 보니까 약간 여유 부리고 있어요. 널 언제든 씹어 먹을 수 있으니 내가 너를 좀 농락하겄다. 천천히 요리해 주지. 약간 이런 말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와 이거 눌렀다가 다시 놓네.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죽는 거야? 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버티라고요? 농락 제대로 하는구만. 시소 사이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으아, 퍼킹 크툴루, 꺄아. 쪽으로 붙어서 그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이야 이 농락에서 탈출해야 해. 으아 온다 거대 족수. 으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야 어정거절달성한 빗속으로. 뭐야 나를 구해줬던 사람이 그 크툴루의 제물로 나를 바치려고 데리고 왔었다가 내가 탈출한 건가봐. 원래 이런 스토리는 대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유추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진짜 똥겜들은 내가 아무리 스토리를 짜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은 걔네들이 스토리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니까. 과연 이건 똥게임일지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퍼즐 조각이 엔딩을 보면서 싹 정리돼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갓게임이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눈 내리는 맵이네요. 한쪽은 불 탔다가 한쪽은 촉수 나왔다가 한쪽은 딱정벌레가 판을 치고.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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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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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것들? 두더지야? 눈두더지? 귀엽겠다. 멀리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점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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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와. 지금이야 점프. 최대한 멀리 갔을 때. 주인공도 무섭긴 무섭나봐. 얘가요 평소에는 이런 속도로 달리는데 쫓기니까 속도가 개빨라져. 한 번도 안 잡혀봤는데 한 번쯤은 잡혀줘야 되지 않냐? 근데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잘해서도 탈이네요. 내려가 봅시다. 나 먹어줘. 으앙. 그냥 이제 괴물이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고 그냥 눈 속으로 데리고 가네. 별거 없구만. 그 눈 속에 사는 괴물들을 텍스처링하기 싫었나봐. 어, 3D 모델링하기 귀찮아가지고 저렇게 했나봐요. 어떻게든 운동 1회라도 더 시키려는 PT 트레이너들 숨겨진의 모습이다. 저 빨간색 저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걸 움직이고 있네 얘는. 어디 가니? 아니, 발판으로 삼은 거야? 와, 이게 이런 각도로 박힌다고? 뭔가 약간 이 세상의 물리법칙이 아닌걸? 의외로 여기가 중력이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점프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중력이 약하다. 그래서 무게가 생각보다 덜 나간다. 그리고 얘는 진짜 희마리가 없는 거고. 점프도 원래 보통 인간이었으면 이거에 한 9배 정도는 높이 점프했을 텐데. 어? 나 방금 괴물 제대로 봤어. 여러분도 봤죠? 괴물을 모델링 하긴 했네요. 그냥 눈만 그려놓진 않고. 아이고, 시상해. 먹고 싶지. 점프. 괴물 못 봤어? 아,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이었어? 뭐 일리 있어? 개소리 하지 마, 쟤 블랙해. 이 나무, 이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잡지는 못하나봐요. 오, 이제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나? 이제 모든 코스를 통과하였으니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도록 하여라. 요정왈. 자, 당겨. 장전. 오, 어? 음파로 애들이 도망가나 보다. 도전 거절 달성함. 너도 들리니? 아! 이런 거 좋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건 엘리베이터였군요. 그냥 한 번에 빨리 내려오라고. 좋아, 괴물들이 도망쳤으니. 다시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긴 한데. 너무 허허벌 판인데. 어? 다시 오잖아? 왜 여기 불이 붙어있죠? 뭐 어떻게 하라고?
왠지 횃불을 들어서 저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횃불 쪼가리가 방금 살짝 보였거든요, 오른쪽에? 여기 어메이징! 아유, 애들 애들 미쳤나봐. 어이구, 무서워라. 애들이 이제 작정하고 나를 그냥 계속 보고 있네. 자, 지지고 볶고 불 붙이고 올림픽 개막식을 위하여 뭔가를 붙여라. 땡. 으악, 내 귀. 쿨하게 버리네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도전과제를 달성함.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러게요. 한 손으로 여기로 올라가네. 확실히 중력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얘가 압축 근육 덩어리인 것 같아요. 멋진 주인공. 뿌부부붐. 힘 쓰는 거에 비해 달리기가 느린 것 같다고? 이제 불필요한 근육을 쓰진 않는 거지. 이런 때 쓰는 거지. 이 봐라, 이 봐라. 이동속도 빨라진 거. 오우, 야, 괴물 봐. 생긴 거 봐. 약간 물개랑 악어 섞은 거 같이 생겼네요. 그죠? 툴루 세계관이면 이타쿠아라고? 그건 또 무슨 괴물이야 또. 어, 저 뒤에 뭔가 이상한 압정 같은 게 꼿꼿하게 서 있는데. 저 뭐야 저거? 뒤에 있는 거. 야, 또 결론은 다 크툴루 탓이다. 세계가 멸망한 것도, 딱정벌레가 깝치는 것도 다 크툴루 탓이다, 결론. 나 진짜 그런 거면 용서할 수가 없다, 이 게임을. 분위기도 좋고, 게임성도 좋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스토리가 그따구면 난 진짜 이 게임 부셔버릴 거임. 전부 다요? 난 어디를 향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내려갈 때 무게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자고? 어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어, 야, 근데 되게 고급 스킬이다. 이렇게? 아악! 안 잡아줘. 안 잡아줘. 어? 아,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쨌거리 하고 있었네. 자, 이걸 위로 올립시다. 올린 다음에 어? 이걸 던지는 거네. 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던져, 던져! 어떻게 저 땅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건지 난 정말 의문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내려갑시다. 엘리베이터 안 타줘요. 아니, 그럼 여기에는 또 내가 내려가야 돼? 줄타기의 달인이었나? 좋아요. 애들이 다시 모이기 전에 빠르게 도망갑시다. 깜짝이야, 부금. 너무 뜬금없잖아요. 깜짝 놀랐네.
엔딩이야? 엔딩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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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금 이상해져. 땅이 안 보이는데? 여유 떨궈. 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네요. 올라왔고 위로는 뭐 어떻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와, 이 정도 높이면은 그래도 무릎 아작날 텐데. 역시 압축 근육은 다른 건가. 어, 뭐야? 어? 포탈이 열린 거야? 어, 우리 저기를 가면 되나요? 내가 최후의 인류였고 비석에서 봉인당해 있다가 웬디고 또 나왔어. 엥? 추위에서 벗어나. 생각해보면 뛰는 게 느리다고 했는데 눈밭에서 저 정도 속도로 계속 뛰는 건 근지구력이 엄청나다는 거다. 오, 쌉인정. 내가 여기 최후의 인류고 저 포탈을 통해서 이제 이 다른 행성으로 가는 거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어디 가니? 일로 와. 얘 올라오는데? 어이씨, 무서워.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레버를 저쪽으로 당겼으면 와우, 소름. 와우, 생각도 하기 싫어. 마을이에요. 웬디고들의 마을? 아, 비석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네요. 저건 뭐야? 아, 저거, 그거네. 눈속 괴물. 뭐, 이름이 뭐라고요? 물개하고 말고. 인류가 존재했던 걸까? 웬디고들이 이걸 세운 걸까? 이제 문을 열어주면 서로 싸우겠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군. 오잉? 아, 이걸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린 상태에서 갈고리를 풀어야 밑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해가지고 들이물어뜯고 싸우는 멋있는 장면이 나올 텐데 내가 이걸 모르고 내려버려가지고 다시 올려야겠네요. 기다리봐라. 널 고차 유해 몸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자, 멋있는 장면이 될지 맛있는 장면이 될지 기대 기대 고고. 오! 들어갔어. 오! 웬디고가 졌다. 살려줘! 도전과제를 달성함. 내 적의 적. 그러면 이게 굳이 왜 있는 걸까? 이거 내려야 되나? 아, 저거 잠깐 매달릴 수 있는 건가? 가보자. 손이 닿지도 않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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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결국엔 저거 올리고 내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끌고 있네. 또 끌고 있어. 뭐야 이건. 잡고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난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 나 길의 위치가 바뀌었... 나 뒤쪽으로 빠져버렸... 다시 정상적으로 왔다.
숨는 건가 봐, 진짜. 이 냉동고를 열면 뭐가 나오나 보다. 오케이, 자연스러웠다. I'm 고기 덩어리. I'm meat boy. 오케이? 가게 가세요. 갔다. 가자, 가자. 어, 이거 옆으로 치워야 되겠지? 야, 야, 야!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뒤에 쟤 냄새 맡고 있다. 발냄새 추적하고 있나? 와, 이걸 또 끌고 있네. 정말 이분의 신체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봤을 때 이게 웬디고 마을인 것 같지는 않아. 애들이 저런 정신 상태로 이렇게 집을 지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 확실히 인류가 있었고, 인류는 멸망하고, 그냥 웬디고들이 여기 궁금해서 먹을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 정착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저기서 또 쳐다보고 있네 저거. 또 맛있는 장면 연출 고고. 지금 내가 안 보이는 거지? 어? 올라오는데? 레버, 아! 조금만 더 빨리 할걸. 올라오면 바로. 잡아. 점프. 됐어. 가자. 도전과제 달성한 뿌린대로 거두리라. 이게 그냥 진행루트에 따라서 도전과제가 차근차근 열리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이게 뭐죠? 갈고리? I got it.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 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립니다. 올렸죠? 그럼 다시 뒤로 빠꾸 이렇게 했다가 할렐루야 슛! 아! 땡! 좋았어. 도망가라고. 어리석은 녀석들. 이 괴물 보내려고 종 쳤는데 이제 웬디고들 개떼로 몰려오고. 그럼 정말 개꿀잼일 텐데. 이 게임이 그 정도로 고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벽을 여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고 저건 발판 용도로 쓰겠네. 잣된 것 같은데요. 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냄새 맡는다, 쟤. 냄새 맡는다, 쟤. 오, 잡았다. 위로 올라가는 게 100% 맞는 것 같은데 직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고. 사다리도 있네요. 사다리로 내려가보자. 저게 뭐야? 비석 파편?
이 친구가 미안. 아씨, 계속 괴로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괴로워하는 고통보다 내 얼굴을 봤을 때의 빡침이 더 컸나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 와. 어? 어? 이게 뭐지? 누가 봐도 여기에다 꽂아야 될 것 같이 생기긴 했네요. 어? 안 꽂아지는데? 크기가 살짝 다른가? 뭐야? 아, 석탄이었어? 저게? 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일 줄 알았건만. 그렇군요. 넌 괜찮니? 죽었어? 근데 솔직히 저 정도로 후려 맞았으면 죽어야지. 그지? 좀비도 아니고. 아, 뭐야, 석탄이었어. 반전, 진짜. 점프. 점프. 뭐, 뭔가, 그, 센과치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온천 같은 그런 느낌을 갑자기 확 받았어. 아, 내가 최근에 센과치로를 또 한번 봐서 그런가? 올라탈 수 있는 건가? 오! 아, 이거 사다리였구나. 짝대기인 줄 알았네.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 얘 지금 뒷모습 보니까 약간 하쿠 닮았어. 센과 치히로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흑인이죠? 배경이 일본이냐고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 뭐야? 갑자기 개뜬금포로 얼음동굴로 바뀌었다고, 맵이? 이거 뭔가 챕터와 챕터 사이에 그 연결점이 좀 갑자기 흐려지는데? 얘네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스토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만들어. 이렇게 한 건가? 오잉? 어! 이 레버는 뭔가요? 아,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문을 잘 닫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 들어온다고. 여리여리한 처자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근력으로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삐슝빠슝푸시. 어? 잠깐만, 이거 다시 열어. 오! 내가 열려고 했더니 얘가 강제로. 어? 어? 쟤 뭐해? 어, 다 때려 부수는데? 저거 어떡하냐? 어, 쟤 아직도 안 떨어졌어? 오, 오, 나이스. 오, 예스, 베베. 나 죽는다. 으악! 여기가 안전했다가, 왼쪽이 안전해지네. 잘 가시고. 피하시고. 매달렸다가 위로 올라가. 오라치. 아슬아슬하고 마이. 큰일났어. 큰일났어. 으아앙. 야, 이건 죽으면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네, 빨리. 점프. 지금이야. 으아. 스텔레베이터가 뭐야? 아, 게임 이름 스텔라와 엘리베이터를 합쳐서 스텔레베이터야? 정말 도전과제 장명 센스 오지고요, 지리고요. 개 때리고 씹고요. 오! 어느새 벌써 다 왔어요. 저 전당까지. 저 빛의 기둥까지 가면 뭔 일이 나나봐. 그럼 이제 이때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의 스토리가 정리가 될 거야. 너무 두근거린다.
오, 여긴 건물이 되게 고풍스럽네요. 약간 알라딘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으따 바위를 몇 개를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다냐. 야, 으마으마 하구마에. 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상자가 아니라 이 초대형 돌을 아무렇지 않게 끌어서 올라가고. 어? 저 녀석 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걔 아니에요? 이걸 들고 갈 수 있잖아. 오, 왔다. 종탑 위에 박쥐. 이걸 뗄 수 있고. 일단은 그냥 갑시다. 횃불을 들고. 비켜라 이 우매한 박쥐들아. 이 횃불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지나갈 때 죽겠지? 오잉? 오! 틈 사이로 빠져나왔어요. 불을 붙이고? 열쇠를 찾아와야 되네요, 이제? 막으면서 갑시다. 아, 나 너무 궁금해요. 그냥 가면 죽어요? 아, 죽어요. 이런 것도 다 죽어봐야 알지. 이거 레버니? 지금? 야, 아래쪽에 레버가 보이는데? 반응이 없어요. 열쇠를 안 꼽아서 그런가 봐요. 그쵸, 열쇠를 찾으러 갈 수도 없죠. 그냥 이거부터. 여기에 열쇠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 그렇구만.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돌을 문상에다 껴놔야 되네요. 뭐야? 뭔데? 일단 빼. 가져가. 이 열쇠를 여기에다가 꼽으면? 레버가 빛나고 이 레버를 올리면? 어! 뭐야! 잠시만, 난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을 바란 건 아니었어. 난 그래봤자 그냥 공화가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려봐. 어! 다시 원상복귀 되네? 나 그게 더 놀라운걸? 나 오른쪽을 다 안 둘러봤단 말이야. 뭐야 이거. 열쇠를 꼽으니까 양쪽 문이 내려가네요. 그럼 뽑아. 뽕. 열쇠 들고 가. 이게 뭐냐고.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가봅시다. 얘 왜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얘가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열쇠가 살아있네. 자, 일단은 바위를 버튼 위에다가 올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원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있어요, 저기에. 버튼을 눌러놓고 오른쪽 빨판으로 가보면 이기심이시에
거울인가? 거울 보기 한번 드럽게 어렵긴 한데 이거를 갖다 놔야 되나? 오잉? 열쇠가 설치되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어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영원한 안식. 아니 이때까지 히든 아이템 하나도 발견을 못했는데 설마 내가 히든 아이템 다 놓치고 지나친거니? 있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한거라고? 그렇게 꼼꼼히 봤는데? 설마... 아니 진짜 전혀 없었는데?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찝찝하다. 한 번도 안 나왔던 히든 아이템이 지금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그렇네. 모르겠다. 이따가 나중에 도전과제 한번 봅시다, 목록. 자, 이제 열쇠를 빼고 왼쪽 먼저 가봅시다. 왼쪽에다가 열쇠를 설치하면 하! 디저엇! 아이 너무하잖아요. 오 체크포인트 완전 개념. 와 사다리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근데 실제로 저런 사다리 있으면 무서워서 못하죠. 자 이제 전등의 불빛으로.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늦지 않았어. 완벽해. 이거 지금 보니까 박쥐가 아니라 딱정벌레네? 딱정벌레가 저딴 소리를 내면서 날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는 박쥐인데 용락 없이? 이렇게 하면 뭐 문이 닫히나? 오! 오씨 깜짝이야. 아 커튼을 내리는 레버였는데 그냥 저게 타이밍 맞춰서 떨어진 건가? 일단 불꽃을 얻었고. 따! 붕붕. 아,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구나. 던져. 휙. 이게 으아까게. 근데 이러고 같이 가야되나? 그런 것 같아. 벗어나면 애들이 날 덮치네. 난 그냥 타이밍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얘네들이 궤도를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서 멀리 떨어지면은 저한테 오네요 얘네가. 열쇠를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됐었네요. 여기 이미 열쇠가 꽂혀있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테니까.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것이 똥겜이냐 갓겜이냐 갈릴 차례가 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군요. 난 언제나 엔딩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엔딩 하나로 진짜 게임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뭐야? 스바라시! 도전과제야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뭐야 저게! 도전과제도 안 열리고 말이야. 엔딩을 정말 이게 원래 보통 만들 때 엔딩을 정하고 만들 거 아니에요. 스토리라인을 정할 때. 근데 안 그런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냥 처음만 딱 생각을 하고 게임을 막 만들기 시작하다가
정리가 안 되니까 엔딩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는 거지. 어? 애들이 나한테 저래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레버를 당길 수가 없으니 3대 천을 해주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와주셨군요. 더욱이 웃긴 건요, 엔딩이 개떡같은 작품의 제작진 말을 들어보면은 재밌을 줄 알았다는 거야. 난 그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지. 가운데만 마침 되겠네요. 우와. 도전 과제를 달성한 징후와 전조. 아니 이렇게 한 계단씩 올려줄 거면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 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 자, 마지막 계단. 간다, 간다. 빛의 기둥으로. 멍청이들아, 난 떠난다. 니네 여기서 더 고생하라고. 3대 천도 못하는 우매한 녀석들. 아! 와, 여기 어디야? 게임이 끝난 줄 알았더니 나 솔직히 욕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진짜 결국엔 아무 내용이 없었네요. 망했네요. 이러고 욕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야 이게? 엥? 저 피라미드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레버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와, 이 투명해서 안 보였다. 오메? 근데 저 레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쟤 뭐야? 어씨, 돌려라. 다시 돌아오네? 안 낚였지롱? 아, 잠깐만.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지? 다시 받고. 아예 점프력이 좋아졌구나! 아, 근데 택도 없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점프. 하이야! 어? 에? 분명히 닿았는데 안 죽었는데? 판정이 이상하네. 분명히 빛에 닿았는데. 희한하구만. 안 닿은 건가? 이게 약간 계속 옆에로만 보여주니까 이게 원근감이 없어. 안녕히 계세요. 어? 아니야, 뭐해! 아니, 나 붙잡고 매달려 있으려 그랬더니, 씨. 저게 엘리베이터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타는 거야. 우악! 죽을 뻔했네.
봐. 여러분 얘 대머리가 됐어요. 텍스처 오류인가?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닌가? 아, 대머리 아닌가 봐.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 아니에요. 배경이 이렇게 예쁜데 대머리 얘기하고 있네. 본격적으로 그금이 나오기 시작했군. 설마 이 세계의 물건도 옮길 수 있다거나. 와! 역시 3대 천은 해야지. 이런 외계 생태계도 생존할 수 있는 거지. 와, 이런 발상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때까지 운동 코스 밟은 거 이유가 있었죠? 되게 좋네. 다리 색깔 너무 이쁘다. 저 초록색 발판은 뭐지? 밟으면 떠오르는군요. 오씨. 오. 갑자기 장르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정말. 이때까지는 뭔가 우리가 목적지에 달성하기 위해서 괴물들과 피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그냥 단순한 레버 찾기 퍼즐 게임인데? 일단 화려하긴 한데 스토리가 따로 없으니 지루하죠. 이런 건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해도 우리가 이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시작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르에 혼선을 주는 거. 그냥 진짜 퍼즐만 주구장창 하는 게임이었으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저희를 어떻게 가는 거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비석에 저게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지금 발판이 생기는 건데
이걸 돌리면 우리가 돌아가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바뀌겠죠. 너 뭐해 너 뭐해. 아, 와 큰일 날 뻔했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 오,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구나. 내가 초록색 발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믿지를 못했구나.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알았잖지. 도전 과제를 달성함. 유레카. 야, 배경 지리네. 도대체 우린 어딜 가고 있는 걸까? 뭘 그렇게 열심히 달려? 빛의 기둥으로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었어? 합체 로봇이 탄생하는 겁니까? 옷. 어어어 합체하는 거 피해야 돼. 위험하다고. 테트리스야? 테트리스 사이에 낑겨져 있는 공포.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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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 비치는 게 나는 맨 처음에는 내가 밟아서 불이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곧 움직일 거니까 비키세요라는 표시였어요. 딱 내가 올라가 있는 발판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고 나머지 세 개만 움직이는 거. 지금이야 다시 위로. 여러분은 지금 타이타닉 호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 거라고요. 올라가네. 근데 이동하는 게 꼭 이렇게 부산스럽게 이동해야 돼? 와,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제작진님 이제 이거 정리해줘요, 스토리. 도전과제를 달성한 종착역. 진짜 거의 다 끝났나보다.
와, 엔딩이 아니었다는 반전이 제일 기가 막힌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스토리가 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엔딩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 안도기는 한데 이미 엔딩일 것 같은 연출 다 뿜뿜 해놓고 엔딩이 아닌 것도 기가 막히고 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스토리가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너무 이 게임을 까고 있나? 여기에도 비석이 하나가 더 있네요. 어, 뭐야? 도전과제도 종착역이라며. 종착역이라고 했잖아. 너 설마 종착역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어? 스토리 정리가 되고 있어. 여러분, 저 비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해골 표시, 그러니까 질병이 만연해서 돌연변이가 발생됐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웬디고라고 말했던 그 생물체는 인간이 변한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천사야? 우주 밖에서 내려온 존재가 저예요. 그리고 온갖 위협들을 넘나들어서 촉수, 돌연변이 인간, 그리고 풍뎅이, 얼음괴물 등등에게 위협을 받고 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림으로 스토리 정리를 해주네. 근데 지구는 왜 온 거야, 네가? 다시 신의 부름을 받아서 아, 지구는 망했구나. 이 별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님. 이거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러네, 다시 석상으로 흡수됐네. 보고하러 간 거네.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죽음이 되다. 어, 야, 진짜 그 스토리가 맞나봐. 지구 파괴되고 있는데? 와, 와, 대박. 아, 진짜 그 스토리가 맞나봐요. 그니까 신의 사자가 내려와서 지구를 탐험하고 이제 신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고 별이 끝장났어요. 와,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저 별은 보존됐을 텐데 보고서 딱 올리자마자 그냥 빠! 아, 왜 스토리 정리가 되니까 너무 깔끔하게 끝나서 기분이 좋다야. 어, 재밌네. 오, 아, 그래, 스토리가 이런 반전이 있어야지. 와, 지기네.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깔끔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고, 퍼즐 요소, 분위기, 그래픽. 어? 뭐지?
야! 와,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저 비석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얘기였어요! 저건 또 다른 행성이고 저 비석이 올라온다는 거는 신의 사자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았어. 와, 와, 오마이갓. 그리고 도전 과제가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계속해서 심판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도 심판이 내려가고 이게 끝나면 다른 곳에도 심판이 시작되고. 와, 와,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드네. 와, 진짜 재밌었다 이거. 대박. 이건 뭐예요 근데? 어? 여러분, 아니 히든이 있었나봐요. 아, 말도 안 돼. 히든이 있었나봐요. 우리가 이때까지 찾은 히든 요소 두 갠데 이 세계는 살아가는 모든 자가 그들의 역사가 목격되어 돌에 새겨지려. 잠깐만. 밤에 함께 그녀가 올 것이니 죽음의 천사로서 현신하여 세계를 지켜보리라. 이 게임 다시 하자. 히든 요소 싹 다 정리해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거 스토리 정리까지 다 돼있네요. 갤러리에서. 그래, 우리가 스토리를 이제 파악을 하긴 했어요. 근데 히든 요소의 정리가 더 잘 돼있어요. 오 마이 갓! 와, 진짜 대박이다 이 게임. 일단 히든 요소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나중에 도전과제랑 같이 합쳐서 두 개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죠.